자, 오늘 무슨 일이고 오늘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오늘 왜 6만전자를 이탈한 걸까요, 잠시? 일단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우리가 이슈에서 체크를 했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여파를 좀 반영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 미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상황인데 실적에는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이제 팩트 세트에 따르면은 지난 5일 기준으로 8월 5일자 기준으로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약 한 87%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는데 이 중에 한 75%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 이제 반도체 대장주로 알려져 있던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예상했던 부분은 이제 81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하회하는 한 67억 달러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에 이제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업황에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6만 원을 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소형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들도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 전반의 흐름은 소부장 업체 전부 다 약 1.8%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의 충격, 이 수치를 보고 전반적으로 칩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슈, 이 뉴스를 보고 어느 쪽으로 이제 투자에 눈을 좀 돌려야 될까요?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까요? 역시 뭐 이런 시기에서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도 이제 크게 반도체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요인이 지금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칩스 플러스 법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총 약 우리 돈으로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반도체 공급망 칩4 동맹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대만과 일본은 같이 함께 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렇다 한 의견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번 달 내로 이 칩4에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동맹을 좀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는 중국의 견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제조업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뭐 참여를 한다면은 굉장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것과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향 그 반도체 수출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량 규모에 있어서는 뭐 홍콩을 포함했을 때는 60%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이제 보복 조치가 왔을 때는 타격도 그만큼 크다 이런 분위기로 함께 지금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경제 보복을 당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또 경제 보복이 가능할 거다 이런 우려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지금 동맹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국의 이제 미국 의존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높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립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마찬가지인 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로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극단적인 상황, 뭐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내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 그 중국산 부품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하는 식으로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그런 규제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이번 연도에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볼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부 규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중장기적인 반도체 섹터의 성장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히려 이 치포의 동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 뉴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가입하면 우리가 보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네. 담아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데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소부장 업체들 이런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재 업종 내에서 거의 뭐 탑픽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솔브레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도 뭐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고단화라든지 아니면 소재 국산화를 통해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우호적인 그 실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해 7월 대비했을 때 여전히 많은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업종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약 한 4% 정도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그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특히나 오늘 종가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장기 추세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2만 1000원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기회는 충분히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익 IP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업종 내에서 상당히 탑픽 종목으로도 많이 꼽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 차트의 흐름도 방금 전에 보셨던 솔브레인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 4월경에 한 차례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큰 거래량 없이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시 4월경에 유입됐던 물량 자체는 살아있는 물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저점을 다진 후에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TCK라고 하는 기업인데 TC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부품 업종 내에서 굉장히 손에 꼽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CK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평택 이 공장이 가동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반영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우호적인 상황에 발맞춰서 아주 뭐 앞전에 봤던 두 가지 종목보다는 큰 폭의 하락세를 가져가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5월부터 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 하단 구간을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 종목들도 좋지만 소부장들을 미리 좀 담아놓는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태우 전문가님은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최선호주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이제 장비 관련 원익 IPS를 원익 소개를 IPS요? 드릴까 네. 합니다. 역시나 원익 IPS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느냐 아니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다음 분기 그리고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원익 IPS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259억 원 적자를 발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적자를 이제 저점으로 다진 이후에 분기별 실적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올해 지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700억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유보율 자체도 3000%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번 보았을 때 현재의 주가는 역사적인 이런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최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직전 이제 7월 달 구간의 최저점 구간 약 27,400원 구간이 최저점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저점 구간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은 잘 지켜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볼 수 있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아야 된다.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상당 구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장기 추세선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장기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 3만 5천 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구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업종을 좀 보자. 그 안에서도 최선호주로 원익 IPS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고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대 그리고 전저점이었던 2만 7,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익 IPS를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기회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